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내외 유수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금정구 온천천 1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환기 그리고 새로 고침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제 20편 이상의 국내외 공연 작품들과 함께 부대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술제를 앞두고 금정구 시민들의 하지 않음을 수집하는 피켓라인 부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참여 기간은 9월 18일 월요일까지고 응모 방법은 금정문화재단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민들의 삶의 구호를 모집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통쾌한 그런 하지 않음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땡땡하지 않는다. 나는 땡땡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땡땡이 아니야. 이런 것을 남겨주시는 프로젝트입니다. 구호 양식은 이름과 구호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예시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름, 뭐 정우피. 나는 운전하지 않는다. 김 MJ. 나는 과식하지 않을 거야. 네, 이렇게 네 남겨주시면 되고 남겨주신 구호와 선언들은 피켓라인 부산을 통해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그 초소형 시위대 피켓 속에 담겨가지고 축제 현장에 전시가 되는데요. 그 잘 보시면 하얀색 옷을 입은 인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형 시위대들이 여러분이 써주신 구호를 들고 네 시원하게 네 소개를 해줄 겁니다. 너무 귀여워요. 인형인데 열심히 구호 외치고 있는 게 귀엽기도 하고. 네.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를 당당하게 한번 외치시면서 마음 한편에 묻어둔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저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딱 한산 시원한데 밤이 되면 네. 네. 이거 온천천에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진짜 환상적이거든요. 그래서 페라라 페스티벌 네. 초청작들도 막 오거든요. 이탈리아, 네. 네. 러시아도 있고요. 네, 그럼요. 예. 아, 이게 뭔가요? 우리나라 네. 이제 아티스트들도 되게 오시거든요. 네. 네. 뭐 많이 지나가는데 사실 이 팀들이 지금 다 인스타그램에 다 포스팅이 되어 있거든요. 네. 자세한 소개는 인스타그램 보시면 되는데 그냥 쭉 보시면은 다 이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 정말 이 시기만큼은 이곳에 오셔야 된다. 네. 아, 또 어린이 좋아요도 네. 범블비가 체험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여기서 공연 보고 네. 놀고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코믹한 공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정말 부산대 인근에서 그렇게 사람이 뭐 많이 모이는 걸 처음 봤을 정도로 맞아요. 짧은 영상이라서 1분짜리 홍보 영상이 금방 지나갔는데 네. 뭐 드문드문 보면 뭐 엄청 많아가지고 저희가 뭐 말로 다 따라가지 못했지만 네. 뭐 쭉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뭐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금정군의 문화다양성 기록에 관심 있는 지역민을 10명을 모십니다. 2023 금정 문화다양성 웹진 문화다양성 기록자를 모집합니다. 네, 지역 탐방을 통한 문화다양성을 기록하고 웹진을 제작하는 활동인데요. 웹진 편집국을 구성하고 함께 웹진을 만들어갑니다. 9월 18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6번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네, 9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에 한 번 수요일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활동을 합니다. 매회차 강의와 함께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1회부터 4회까지는 장전 생활문화센터에서 5회와 6회는 금정군의 공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2021년과 2022년 웹진을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인지 궁금하시면 이 웹진 한번 보시고 네, 참여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 지원은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셔서 설문조사 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서정의 원고비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문화다양성과 기록에 관심 있는 지역민 그리고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단호 영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기 때문에 이때 또 봄의 말미니까 또 느낌이 좀 달랐겠죠? 네. 네.
남산동에 어. 그 광장이 될 만한 거리가 있어요. 그 어. 거리를 이렇게 차를 막고 인사를 했었거든요. 네. 평소에 없는 공간이 생긴 재미. 아, 너무 귀여워. 네. 애기들이 진짜 많이 왔는데 놀거리들이 많아서 네. 어떤 놀거리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나오겠지만 네, 뭐 이렇게 네, 뭐 러닝페이퍼라고 해야 되나? 네. 체험하는 저기 옆에 있는 부스들이 다 체험 부스였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사물놀이 등지 네, 사물놀이도 하고 이거 너 왕이인가요? 그러게 남산동이에요. 어. 금정구에 풍물패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 그래서 네. 특히나 저 팀이 굉장히 금정구 터줏대가 있고 아~ 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금샘 단오잔치는 남산동과 금정구의 위원장님이 나오시네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네.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뭐 태우는 것도 하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네. 존중하는 25개 단체가 모여서 아 진짜 돼지머리를 썼군요. 저를 잘 안 하거든요. 예, 전통을 맞춰서 한 것 같고 단오 잔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나 주변의 상인분들이 좋은 네, 행사이고 저런 마을을 위한 행사이기 협조가 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아, 장사를 가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주민분들끼리 많이 뭐 즐기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체험 부스 취합해가지고 정리하는 또 부스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렇게 인터뷰를 마을의 여러 단체들이 올해 다양한 체험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애들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기쁜 행사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은 누구나 온 국민이 그렇겠지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저 6월쯤이면 이제 막 행사를 재개를 막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나서 네. 네. 기지개를 켜는 느낌으로 맞아요. 아, 이렇게 공연해보고 같이 즐겨본 게 언젠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시작의 느낌을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한 두세 달 전이지만 시험하고 또 느낌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출을 하기가 너무나 쉬웠던 것 같은 그런 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서 더 즐거운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마을 주민들을 위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내는 그래서 그 인터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군요. 정말 이제 아름답게 나타났던 잔치였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샘마을 단오단지 하루 전에 행사였죠. 네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좋아해서 보기가 좋네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저런 지신밟기로 가나요 저거는? 뭐라고 하더라? 네. 등밟기. 그러니까 지신밟기는 네. 이제 땅을 밟는 건데. 아 네, 하여튼 등나무타기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허리가 좀 함께. 결리셨던 게 아닐까요? 네. 그런 것과 함께 허리를 꼭꼭 밟아주시면서 네, 행사가 마무리가 됐고 이 함께 하신 단체가 참 많네요. 네. 네 이런 온갖 이제 마을 공동체부터 마지막 이 리스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 가지 마을 단체와 뭐 주민센터, 뭐 지역, 뭐 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좋은 행사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 마지막 네 내년에 축제 맞아요. 저희는 이 행사는 진짜 주민 많이 있는 네. 네 외부 뭐 초대 가수나 그런 게 없는 행사니까 네네 네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되게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들 표정이 정말 너무 좋으시네요. 맞아요. 이때는 아스팔트에 누울 수 있었군요. 아무튼 네, 단오 잔치 연기만 영상으로. 있다면 지금도 누울 수 있습니다. 아, 가능은 한데 화상을 입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단오 잔치 또 모습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근정문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